아쉽지만 또 다음 기회에 저희도 듣고 싶은데 자 폴킴 씨의 요청대로 끝까지 저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서 또 앞쪽으로 나와주시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죠. 네. 우리 도윤님은 어떠셨나요? 아 저도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으시고 당첨되게 마음으로. 네. 맞아요. 네. 여러분도 진짜 즐거우셨죠? 네. 네. 정말 네 역시 청춘나루가 이 모든 공연을 기획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청춘나루는 아는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직접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 청춘나루와 관련된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저희가 직접 도현님의 사인이 담긴 에코팩을 다섯 분께 드리거든요. 자, 청춘나루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나요? 네. 혹시라도 안 하셨다면 시간부터 찬스를 빨리 지금 막 검색하셔서 각종 기사들을 두루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드리고 우리 도현님께서는 정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청춘나루라고 크게 외쳐주신 분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은 진짜 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KB국민은행이 꿈꾸고 만들고 즐기는 열린 문화 공간인 홍대의 핫플레이스의 이름은? 제가 한 분 먼저 고를게요. 네, 여기서. 네. 팔이 엄청 기시네요. 네. 정답은? 도현님 아, 정답은? 정답은 청춘마루입니다. 네. 아, 도현님이 사인이 담긴 에코백. 뭐, 갑으로 간접하셔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도현님이 내보실까요? 네. 네. 청춘마루가 수상한 상의 명칭은? 1번. 대한민국 공간문화동사. 2번. 대한민국 공간문화 은사 3번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사 제일 빨리 외치신 여성분 청춘마루 고현님의 정확하게 질문을 장면상은 보기 없었습니다. 네 정정사로 누구예요? 네. 동상이 1번, 2번은 대한민국 공간문화 은사, 3번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사인데요. 아니, 이 정도 멋진 권고리 설마 동상 은사를 받았겠어요. 네, 저희 남성분. 네, 남성분. 네. 몇 번이죠? 3번 공간문화 대사 맞나요? 네, 3번 대상 맞습니다. 네, 자 이거 3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네, 다음 문제 제가 드릴게요. 이것도 뭐 너무 쉬운데요. 자, 청춘마루의 대표적인 계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제가 한번 네,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풀킴님 사진. 네, 풀킴님 사진 들고 오시고 노란 계단 정답입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고객님께서 내주시죠. 네. 청춘마루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 것은 1번 VR, 2번 보드게임, 3번 전시, 4번 한복대요. 네, 제가 남성분. 4번이요. 4번. 도현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사인이 있는 에코백. 자,
마지막의 주인공. 자, 이것도 정말 쉬워요. 자, 마지막은 청춘나루를 아주 귀엽게 외쳐주신 분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 거울 보시고 연습하세요 지금. 네. 자, 청춘나루를 오픈한 날은 언제일까요? 몇 월 며칠일까요? 자, 저 귀엽게 귀엽게. 여기 귀여우셨어요. 어디. 여기. 그래서 귀여우셨어요. 오! 와, 정답입니다. 하십니다. 그 스마트폰 검색도 안 하시고 바로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KB 연기 관련 직원분 아니시죠? 네,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목에 차고 계신 네, 팔찌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 있어요? 없으신 분? 없으신 분은 네, 아쉽지만 23일날 다시 와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인이 담긴 청춘마루 굿즈 준비되어 있죠? 네, 나가실 때 저희가 드릴 건데요. 총 몇 분께 드리죠? 저희가 총 20분. 동영씨만 네, 한 번의 시간 관계상 다섯 분씩 이렇게 묶어서 총 네 번을 뽑을 거예요. 도현님께서 직접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번호로 잘 확인하세요. 35번까지 분들은 나가실 때 저희가 무대 쪽으로 오시면은 선물을 저희 관계자분께서 드리겠습니다. 자, 31번부터 35번까지 손 들어보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뽑아주시죠. 86번부터 90번. 자,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뽑아 주세요. 116번부터 120번.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좀 더 이렇게 호유신의 힘을 다해서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146번부터 150번.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와, 도현님 잘 해주셨습니다. 네, 총 20분께 저희가 사인이 담긴 굿즈를 선물로 드리면서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죠? 네. 혹시 오늘 이렇게 KB 락스타 청춘나루 이 노란계단에서 특별한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도현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청춘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다음에도 또 이 노란계단에 다음에는 제가 앉아서 네, 꼭 오셔야 돼요? 네, 앉아서 저도 네. 함께 이렇게 문화를 즐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자주 오시면은 도윤님 혹시 만나세요? 네, 혹시 만나세요? 자주 오세요. 네, 혹시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또 저희의 행복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폴킴 씨 그리고 도현 씨에게도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KB 락스타 청춘마루도 여러분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우리 청춘마루 꼭 해시태그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그런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듣고 마칠까요? 네. 네. 11월에는요 청춘마루 건축사진을 찍어주신 이남선 작가님과 함께 서울, 홍콩, 상하이, 도쿄를 청춘마루에서 만나볼 수 있는 꿈꾸는 청춘 도시를 만나다 도시사진전이 2층에서 진행 중이고요.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강연과 아카데미 그리고 수능생을 위한 특별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죠. 네, 역시 발음도 토박토박 잘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 청춘마루 오늘 정말 행복하셨길 바라고 또 여러분 오늘
정말 즐거웠을 거라고 믿고 다음에도 자주자주 찾아와 주실 거죠? 네. 네,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11월 23일에 또 정말 멋진 공연 또 그리고 토크 콘서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도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현 씨 인사말만 듣고 마칠까요? 저는 지금 위키미키 크러쉬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셨고요? 네! 네,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면서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뮤직비디오도 한번 봐주시고요. 제 위키미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테니까요. 지켜봐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청춘마루에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렇죠! 제가 그 항상 하는 얘기 있네요. 우모화라고 있어요. 네, 우리 모두 화이팅이라는 것을 우모화라 이렇게 하네요. 다 같이 우모화를 외쳐 끝내볼까요? 저희 청춘 때 다 같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